아주 오랜 시간 이 산이 버텨온 나이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이 산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희망의 땅이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한맺힌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1차 방어선을 구축한다. 알겠습니다. 자리 잡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 산에 오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내 애들을 죽였어! 자연해! 계곡에서 나오세요! 계곡에서 피해! 이동하세요, 이동! 이곳은 여전히 경계에 있습니다. 부푼 희망과 혹독한 좌절의 경계, 새로운 시작과 처절한 피비린내가 공존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 구명한 가져와! 구명한! 지리산은 이승과 저승 사이 그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분서 상황실. 전 대원들에게 알린다. 골든타임은 30시간 전후 그 안에 전환대를 찾아야 한다. 선배! 몇 바퀴 너무 약해.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돼요. 빨리 어머! 호흡도 몇 번도 없습니다. 골든타임 30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희 감 전수시키라 하고 이 새끼야! 엄명이요. 네. 민년! 28조 1항 출입금지구역 위반하셨습니다. 코피나도를 공부했는데도 꼴찌. 국립공항공단 설립일에 최저점. 그때 대충 발로 본 거거든. 야, 그냥 파전 좀 갖고 와라. 어? 이강희 파전이 예술이잖아. 파전지 그만 참아가. 무슨 파랑 무슨 왼수셨사이. 하시는. 그래서 구렁이를 저렇게나 잡으셨어요? 아니 왜? 씨를 말리시죠! 너 이거 왔어! 알려주시죠! 왔다! 왔어! 왔어! 신입은 어때? 키만 커. 빨리 타자! 빨리! 빨리 안 튀어와! 선배! 같이 가! 잠깐만 쉬었다 가면 돼. 내가 이번 기회에 추석이었다고? 굉장히 심각해 생겼는데? 아 정상이 아니야. 근데 신입 얘는 왜 또 오늘 같은 날 하필 아프고 그래?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머리? 기어오르네 저거. 레인 줄 아십니까? 잘 기어올라야죠. 가시죠. 그러니까 맨날 양성년대 까이지. 아 요즘 날 보는 눈빛이 다르거든. 여기 가자 그러면 더 달라질 거다 변태인 줄 알고. 염소 젖짜기 축제가 있는데 그 엄청 재밌대요. 젖짜러 같이 가실래요? 같이 가서 염소 젖. 너 내가 팀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너 좀 정신을 좀 이렇게 좀 차려. 어? 지친다 지쳐. 머리 따고 지쳐. 여기서 하는 일이 네가 제일 없어. 내가 팀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에이 정말 씨. 야 이거 같으니 교환되면 안 되지. 알았어 알았어 안 먹어 안 먹어 알았어 알았어 안 먹어. 그게 우리 일인 것 같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 기억하는 거. 그 산 지키려고 누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거 다 기억해 줘야지. 사람들이 산에서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우면 그 전에 살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수색은 2인 1조야. 뒤쳐지면 버리고 간다. 제 별명이 서막이다. 물리지 않게 조심하고. 우린 죽은 애를 찾아다니는 겁니까? 재수 없는 소리 할래? 누가 죽은 애 찾는데? 죽기 전에 막자고 찾는 거 아니야? 다녀오겠습니다. 살아있다면 지금 찾으러 가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강현조입니다. 여기요! 이게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보였어요.
계속 보여요. 이 산에서 조난당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곳에 돌아오는 게 두려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거기에 가봐요. 괜찮겠어? 안 괜찮더라도 가야죠. 너 말을 처음부터 믿었으면 그 전에 죽은 사람들도 다 살릴 수 있었을까? 산이 또다시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제 오후 지리산에서 하산 중이던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 왜 빨리 안 오고? 요즘 산에 남자 귀신이 돌아다니는데 그 귀신을 보면 꼭 얼마 안 돼서 죽는데. 누군가 산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사고를 위장해서. 귀신을 본 사람은 다 죽었어. 옷이랑 손이 다 피투성이었어요. 누군가 이 산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범인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뭔지. 앞으로 뭘 알아내건 누굴 찾아가건 나랑 같이 움직여. 혼자 다니다가 위험에 빠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희강이 안 보입니다. 신입도 안 보이고요. 도대체 현지하고 나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산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게 우리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저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 범인일 수도 있단 거예요. 네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 일은 위험한 곳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거야.